자, 15번째 시간. 제일 처음에 만들 때의 시간 곱하기 x의 b승 이렇게 이제 구한다고 했고. 자, 15번째고 이거 처음 만들 때 얼마 걸렸냐? 150시간이라고 주고 있죠. 그럼 x는 이거는 뭐 15를 나타내는 거예요. 15의 b승인데 이 b승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학습률에서 계산을 하죠. 학습률이 80%니까 저것은 2의 b승이 80%다. 0.8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서 b를 계산하죠. 집어넣으시면 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양쪽에 로그를 취하죠. 그럼 로그를 취해서 b를 밑으로 내려오면 b는 자, 로그 2분의 로그 0.8이 됩니다. 자, 로그 0.8 나누기 로그 2를 계산기로 치시게 되면 마이너스 0.322이 되죠. 자,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즉, 150 곱하기 15에 마이너스 0.322의 승은 이렇게 되겠죠. 승. 그죠? 자, 답은 가번입니다. 46번. A 제품의 연간 수요량을 지수평할법으로 예측하고자 한다. 전년도 500개, 실제값 550개, 올해 예측값은 얼마인가? 지수평할 개수 0.4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FT 계산이죠. FT 계산이고. 자, 지수평할 개수 알파에다가 actual, t-1, 바로 전 기수 때의 실제값, actual, 더하기 1-알파에다가 바로 전 기수의 future. 그러니까 예측값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알파는 0.3이 되겠고, 바로 전기수. 자, 이거는 실제 지금 기수고요. t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전기수가 되겠죠. 바로 전기수의 액추얼 값, 실제 값은 550이죠. 550 더하기 1-알파, 그 다음에 FT-, 바로 전기수의 퓨처, 예측값이 500이죠. 500. 500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면 515가 나옵니다. 47번 설비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점검 내지 검사 활동을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고, 자, 여기서 우리는 라아번의 예방 보전이라고 하죠. 예방 보전. 자, 가아번의 사후 보전 같은 경우에는 결함을 인식을 합니다. 결함을 인식 후 요구 기능을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후 보전이고요. 라아번의 계량 보전은 사후 보전의 성격에다가 개선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계량 보전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다가 더하기 개선이죠. 다음번에 보전 예방과 예방 보전이 헷갈리는데, 다음번에 보전 예방은 뭐냐면, 보전 불필요를 목적으로 합니다. 보전 예방. 보전을 아예 안 해도 될 만큼, 즉, 보전 불필요를 목표로 하는 것이 보전 예방이고, 라번의 예방 보전은 뭐냐면, 설비의 성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설비의 성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 조치를 예방 보전이라고 합니다.